어깨가 들썩들썩하지 않아요? 또 현진이 하는 거 보면은 그리고 현진이 잘할 때 현진 부모님이 관중석에서 막 연세를 하고 그래요. 근데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저는 우리 부모님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. 근데 그렇게 했단 얘기예요. 그러니까 아 부모님이 정말 그때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직접 봤으면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뿌듯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. 그래서 다시 또 하고 싶은 거야. 그러면 아 이제 느낄 거야. 이제 그 지나간 얘긴데 작년에 사실은 한국에서 이제 은퇴 기자회견 한 다음에 예. 미국 갔을 때 예. 미국 구단에서 또 접촉이 있었죠. 저요? 예. 예. 있었죠. 그럼요. 다시 또 예. 다시 또 예. 오라고 예. 있었죠. 근데 왜 안 갔어요? 그렇게 하고 싶어요. 저는 너무 약속을 한 것 같아가지고. 다 울면서 다 기다리고 이제 떠나보냅니다. 유니폼 다 걸어놓고 했는데 아, 그냥 그래도 가지 그냥. 네? 근데 계획이 정말 이렇게 딱 그 다음에 계획들이 딱 있었어요. 그리고 정말 아, 절실하게 굿바이를 한 것 같아가지고 예 네, 번복하는 게 조금 걸리고 또 이 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렇게 사랑하던 야구를 떠나면서 깨달았다.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.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없어져도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.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요. 은퇴라는 생각을 할 때 굉장히 두려웠어요. 앞으로 겪을 건데 절대 안 겪을 것 같은 표정인데 나는 이제 겪을 건데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인정받고 오래 왔는데 이거 안 하면 뭐지? 다른 선수들 잘하고 하는 걸 보면은 그걸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는 아 이게 집착이구나. 그래서 이걸 딱 집착을 벗어나 보니까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야. 세상이. 그러니까 야구가 더 고마운 게 많이 보이고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. 뭔가 그게 이제 시작인 거예요 저한테는. 그래서 끝이 있어야 시작도 있다. 이게 와 박찬호 씨가 원래 그랬지만 작년 말에 혜민 스님 만나고 난 다음에 더 심오해졌어요. 말씀하시는 게. 엊그저께 혜민 스님이랑 저녁 먹었어요. 아, 또? 네. 얼마 전에 혜민 스님이랑 둘이서 우리 집 앞에서 밥 먹었다면서요? 죄송합니다. 나를 왜 안 부르고 둘이서 밥 먹었어? 그래서 여기도 네. 없잖아요. 차인표 씨. 어, 없어요? 없어요. 써서 줬는데. 있어요, 있어요. 어디? 잘 찾아보면. 나 이런 것만 찾아. 죄송합니다. 안에 있어요. 너무 많은 분들이 있고, 더 많은 분들이 있는데, 그건 다 못 쓴 분들도 있어요. 근데 사실, 그,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지만, 힘든 거 하면, 오연경 씨도 참, 어떻게 보면은, 많은 연예인들한테 힘든 시절을 이겨내고, 이렇게 오뚜기스처럼 다시 딱 바운스백 하는 귀감이 되는 분이에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참 여자 연예인으로서 힘든 점도 있고 또 엄마로서도 힘들고 할 텐데 사실은 재기를 하고 다시 살아가고 여자로서 산다는 게 지금도 쉽지 않아요. 사실은 연예인이고 여자고 했는데 제 직업을 잃어버리는 일이 돼서 그게 사실 제일 두려웠고요. 턱도 또 너무 아팠잖아요. 그죠? 사실은 악관절이 제일 제 인생에 있어서 사실은 제일 슬프고 힘든 일이에요. 아직까지도. 아 지금도 아파요? 다른 사람들은 아... 뭐 다른 어떤 일 때문인 줄 아는데요. 전 사실은 많이 아파요. 아직도 발음도 잘 안 되고 피곤하면 이게 꼬이고 입술도 말리고. 전 사실 이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악관절이 너무 심해서 왜 이런 일이 왔지 하고 저 자체도 너무 쉽게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는 또 한국에서도 제일 큰 병원이니까 그냥 무조건 맡기면 다 되는 건 줄 알았어요. 수술한 거예요, 턱 수술. 네. 네. 그러니까 이 악관절을 수술한 거예요. 이게 턱하고 악관이 틀리더라고요. 예. 네. 그런데 그게 그렇게 설명 없이 잘못됐을지도 몰랐고, 그로 인해서 입이 여기 와 있어서 제가 삐뚤이었어요, 별명이. 입을 요만큼도 못 열었고, 한참 안 좋은 시기라서 병원을 갈 수 없었고, 뭐, 그걸 말로 하려면,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저는 이렇게 제가 죽어서 숨이 끊어져서 이렇게 띠 소리도 들어봤어요. 이게 네? 수술을 하다가 다시 미국에서 재수술을 하는데 그 이게 수술하기 전에 한 8개월을 다 교정해서 수술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또 수술이 너무 이 잘못해놔서 여의치 않은 상태였어요. 그래서 10시간을 수술을 했는데 너무 열어보니까 엉망이어서 다시 닫고 일주일 만에 다시 열었는데 이제 힘드니까 여기 뼈도 뭐 잘라내서 어떻게 하고 하다 보니까
기력이 쇠한 거예요. 그래서 못 깨어났어요. 못 깨어났는데 이제 속안을 여러 번 뜯었으니까 피가 계속 고이잖아요.